자, 오늘 6위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검 부인이 혼절한 이유. 자, 박영수 특검의 아내가 시위대 때문에 혼절을 했다. 이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너무나 많은 험한 그런 어떤 협박이랄까? 네. 그런 시위 양상을 본인이 이제 직접 목격을 하기도 하고 지인을 통해서 듣기도 하니까 네. 원래 좀 지병이 있다고 하죠. 박특검의 부인이. 그래서 상당히 큰 좀 상처를 받았던 것 같고 거기에 네. 큰 충격을 받고 혼절까지 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박특검 같은 경우에는 과거 변호사 시절에도 커터칼 테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 실제로요? 네, 지난 2015년의 일이죠. 네. 그랬기 때문에 어떤 과거 일도 회상이 되고 여러 가지 좀 두려움 반 또 어떤 우려 반 이런 것들이 좀 합쳐진 결과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박영수 특검 앞에서 집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실제로 어떤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응징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바로 박영수 집 앞에 집회 신고를 내고 여러분들을 초대한 겁니다. 박영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변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특검이 끝나면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김정환 기자. 네. 그 박영수 특검의 아내가 지병도 있었다면서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구체적인 거는 개인적인 거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상당히 좀 몸이 그렇게 굉장히 건강한 편은 아닌데다가 네. 심리적으로도 좀 불안한 상태에서 남편에 대한 이런 험한 협박들이 계속 이어지니까는 외국으로 잠시 나가 있는 방안까지도 내부에서는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또 시위에서 화형식하는 장면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 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 충격 때문에 네. 민사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일인데 네. 이런 어떤 곱지 않은 모습들이 자꾸 연출이 되면 결국은 그 시위를 하는 분들도 자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네. 해봅니다. 사실은 뭐 촛불 집회에서도 대통령의 얼굴 모양을 한 공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차게 하는 그런 또 눈살 찌푸리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이쪽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도 역시 또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를 하는 의사를 밝히는 건 좋지만 양쪽 다 좀 성숙한 시위 문화를 좀 보여줬으면 하네요. 그런데 네. 개인의 집 앞에서 이렇게 집회 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처벌 뭐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죠.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시위할 수 있고 네. 우리 황순욱 앵커 집 앞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 할 수는 있어요. 네. 다만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뭐 그 박영수 특검에 대해 항의하는 어떤 뭐 플래카드를 든다든지 네. 이 정도를 가지고 처벌하기도 쉽지 않고 그걸 가지고 뭐 집회 금지 가처분 같은 인용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다만 지금 뭐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제 저분들의 시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방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를 넘지 않았습니까? 네. 꽹과리 나오죠. 화형식 그 주거 지역인데 화형식 나오죠. 몽둥이 나오죠. 야구방망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신체 위해를 가는 듯한 어떤 그런 언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 이제 시위를 이제 금지해달라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법원에 한 것이고 글쎄요 이제 저걸 경찰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법의 잣대로 엄격하게 들이민다고 하게 되면 저는 뭐 특수협박죄로도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의사표현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방식은 좀 정도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조금 전에 그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론이 나왔는데 네네. 일부 인용하고 일부는 기각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인용을 했냐면 일단 과격한 그런 도구를 하는 그런 표현의 시위는 100m 이내에서는 하지 마라. 그러나 100m 이내에서 일반적인 그런 문구를 들고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표시하는 그런 시위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박영수 특검 뭐 반성하라. 이 정도의 아주 살짝 뭐랄까 비판적인 그런 건전한 상식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위는 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우병우 전 민족수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 전 수석의 아내가 김영재 의원의 아내인, 원장의 아내인 박채윤 씨와 둘이 전화를 통화한 내역이 확인이 됐다고요? 이게 좀... 뭐 어떻게 이렇게 남의 이름으로 만든 전화기들을 많이 사용했는지 저 같으면 복잡해서 못 살 것 같은데 네. 자 어쨌든 저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씨가 이영선 행정관이 개통한 차명폰 하나를 갖고
최순실과의 통화 전용으로 쓰라 이러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추정권 때는 특검에서 저 차명폰의 그 통화 내역을 조회한 결과 상대방의 작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인 이모 씨하고 한 6, 7차례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한 그런 발신 기록, 수신 기록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네. 자, 근데 도대체 우병우 수석의 부인과 박채윤 또 이 최순실 이 사람은 네. 어떤 관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특검에서도 물었겠죠. 그랬더니 네. 박채윤 씨가 진술하기를 뭐 자기가 최순실하고 어차피 저 폰은 최순실하고만 할 수 있는 그런 전화기니까 네. 최순실하고 용건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최순실하고 용건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그 당시에 최순실이 자기하고 자기한테 전화를 할 때 그 우병우 수석의 부인인 이모 씨의 전화기를 갖고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우수석의 부인 전화번호가 저 차명폰의 번호가 찍히고 또는 거기에 어떤 문자 기록 같은 것들이 남고 다시 말해서 최순실 씨하고 그 우병우 수석 부인이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이 이렇게 전화기를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고 뭐 이런 사이였기 때문에 자기한테 그 이모 씨 우병우 수석 부인의 전화기에 그 기록 같은 것이 찍힌 것이다. 뭐 하여튼 직접 그 이모 그 부인하고 직접 뭔가 통화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최순실 네. 하기 위해서 저렇게 우회했다.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의혹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공동체 의혹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순재 씨의 장남 조용래 씨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함께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경제의 주체를 분리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 정도 가족 관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이제 어머니는 이제 가끔 박근혜 씨 집을 방문을 해서 네. 가사를 좀 챙겨주리고 뭐 아프고 그럴 때는 이제 주사를 좀 놔주시고 어머니 간호사를 오래 하셨어요. 아. 그야말로 가족 같은 관계고 딸처럼 챙기고 보살피는 그렇게 이제 저희는 알죠. 자, 심정숙 차장, 네. 조용래 씨가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저기 그 최태민 목사의 의붓아들 조순재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네. 2007년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때 후보로 나와서 경선했을 때 네. 박근혜 대통령 절대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면서 뭔가 이렇게 과거에 최태민 목사의 관계 같은 걸 폭로했던 분이 있거든요. 네. 그의 아들인 조모 씨라는 분이 이번에 특검에 와서도 아마 그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서 틀린 것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도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다음 순위 내용도 확인하겠습니다.